한영사가 있겠습니다. 민선 6기의 힘찬 출발과 함께 현장 중심의 따뜻한 구정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박극재 선구청장님께서 한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송도를 찾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앞서 소개를 다 하셨기 때문에 몇 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설해수욕장인 이곳 송도 해수욕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오신 피서객 여러분,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한여름 밤의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이곳 송도 해수욕장에서 2014년 송도 바다축제와 제10회 희린가요제의 화려한 막을 여러분과 함께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유차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석현 이사장님과 송도축제위원회 정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곳 피서객들 안전을 위해서 여름 파출소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경찰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근치루 시원님, 고아수 시원님, 그리고 각급 단체를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서 찾아주신 원로가수 여러분과 강행 여러분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 송도 해수욕장은 1913년 개장된 대한민국 1호 해수욕장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개장 100주년을 맞아 극북섬 관광 테마공원 조성, 송도 스포츠센터와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 전국 유일의 해상 다이빙 대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670만 명의 인파가 송도 해수욕장을 다녀간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거듭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급부순 주변 해상 산책로 조성을 시작으로 해수욕장 서편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저가형 숙박시설과 오토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7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송림공원에서 암남공원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계절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품 해수욕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음악은 일상생활에서 생활의 활기를 넣어주고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크고 작은 혜택에서 정신치료에까지 매우 다양하여 한여름밤의 대중음악의 효과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곳 부산 송도에서 열리는 명품 현인가요제가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대형가수 등용문으로 노래의 도시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정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진 송도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만드는 우리 박극재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헌아 부산서구 문화원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김헌아 부산서구 문화원장님께서는 95세 연령에도 서구 문화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나이를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서우청과 번영회가 두 곳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서구청 청년회 직원들과 우리 번영회, 송도 번영회, 우리 대장이야 여러 회원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기 부탁합니다. 제 축사는 요 정도로 하고 깜짝 놀란 이야기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이달 26일 날 아침 8시입니다. 대리를 탁 해보니까 부산 바다축제의 선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늘 보면 해운대를 중심해서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운대 아니고 송도입니다. 그 송도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산의 대포를 차츰 변해서 송도 해적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깜짝 놀랐어. 박수 한번 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송도 해적전 더욱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여러분이 늘 건강하시고 하우산이 잘 되기를 추원하면서 오늘 더운 날이기 때문에 간단한 말로서 제 인사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차열 서구의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사하는 길이 너무 멀어서 미리 와 있는 길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추억과 낭만의 아름다운 송도 해수욕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빛 모래와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곳 송도에서 2014년 송도 연어바다 축제와 현인가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늘 축제 준비에 녹을 아끼지 않으신 정윤규 송도축제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에 헌신의 힘을 속해지는 박극재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부산광역시 시회 제1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권치료연님, 또 시회 창조도시건설위원장으로 융청을 맡으신 고한수 시인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태환 부의장님과 이은 한 분 한 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 함께 주신 내외 기부인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관광객 여러분, 올해는 특히 국민가수 현인우 선생을 기리는 대형 가요제인 현인가요제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가수 등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아련한 향수와 추억을 선사하는 현인가요제가 세대 간의 열림과 화합을 만들어내며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송도 바다축제가 송도만의 개성과 향기를 살려 부산의 여러 바다축제 가운데 가장 즐겨 찾고 싶은 내실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구의 의원 모두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송도 바다 축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는 무척 더운 한여름입니다만은 아무쪼록 오늘만큼은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시고 가슴 속에 저 푸른 바다를 가득 담아 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많은 기관 단체장님과 내빈이 참석하셨으며 축사를 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일정상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축전을 보내주신 유기준 국회의원님이 보내주신 축전을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송도 바다 축제 및 제10회 현인가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연예예술인협회의 무궁한 발장과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기준. 이어서 그동안 송도 바다 축제와 현인가요제의 개최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분께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석현 이사장께서 감사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석현 이사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호명되시는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이주학 사장님, 부산광역시 서구체육회 박창구 수석부회장님, 송도관광번영회 정윤규 회장님 세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사장 이주학 님께서는 바다의 도시 부산을 해양수산전진기지로 세계적인 물류도시로 발전하게 하셨으며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시어 서민들의 생활 양성에도 크게 공헌하여 주셨기에 전체 인해인과 함께 제10회 현인가요제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3년 7월 30일